머리 색깔이 되게 멋있으시네요. 네, 이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. 다 탈색한 거라고 아시더라고요. 원래는 머리가 이렇게였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행을 갔는데 누가 저를 찍어줬는데 여기 머리가 하얗길래 아, 이 약 때문에 이제 탈모가 왔구나. 네.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머리 그냥 바로 밀어야지 그랬는데 머리가 여기가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자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흰머리가 늘어나면서 항암 부작용 때문에 예, 항암 부작용 때문에 머리가 흰색으로 나거든요. 약간 그 일본 요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싹 밀어버렸죠.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된 거죠.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거예요? 네, 많이 지금 빠져가지고 매일 몸무게 재는데 오늘 59?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? 이때가 방송에 나왔던 사진인데 한 100kg? 집에 못 가가지고 막 막 이랬었던 적이 있고. 원래 운동하셨었어요? 아, 예, 전공이 체육이었으니까 이때도 회사 다녔대는데. 어떤 회사 다녔어요? 여기는 이제 제약회사 다녔었죠.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건강했었는데. 그럼 지금 어디가 좀 많이 아프신 거예요? 아, 저는 신장암 환자고요. 처음에 발견했을 때부터 4기였고 그래서 지금 투병한 지 5년째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올해 35이실 거예요. 제가 89년생이거든요. 별 증상이 없으셨어요? 아, 네, 증상이 따로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때 재학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되게 가까웠던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점점 살이 빠지고 얼굴이 자꾸 창백해지니까 어디 아픈 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아픈가? 뭐 아프다는 거를 잘 모르고 살았으니까요. 네. 어릴 때 운동도 했었고 전공도 체육이고 그냥 건강하겠지 그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아픈지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막 구두가 커지고 시계가 커지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점점 빠지니까 아,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일하느라 병원에서 진단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말했던 가까웠던 선생님이 이번 주 안에 우리 병원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아무데라도 가서 CT 찍고 와라. 안 그러면 너 얼굴 안 보겠다. 너무 걱정이 되셨나 봐요.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료실 나와가지고 그 주 목요일인가 다른 병원 가서 CT 찍었죠. 그랬더니 이제 CT 결과 보면은 이제 신장암은 그 사진 모양만 봐도 거의 안 돼요. 근데 이제 모양을 봤는데 한 거의 90% 100% 암인데 이제 암인 거는 암인데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처음 CT 찍었을 때부터 한 15cm가 넘었거든요. 그래서 크기가 너무 커서 네. 네, 위험하니까 빨리 이 진료실 나가면 큰 병원 예약해서 수술해야 된다. 그렇게 돼서 이제 알게 됐죠. 그래서 바로 이제 대학병원 입원하신 거예요? 예, 이제 가장 빠른 스케줄에 갈 수 있는 데를 찾은 다음에 예.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진료를 보자마자 이제 교수님이 되게 멋있으신 교수님이신데 다른 간호사를 막 부르더라고요. 그러더니 나는 방법은 모르겠고 이 친구 일주일 안에 입원시켜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처음에 뭔 소린지는 몰랐는데 이제 교수님은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부르신 분은 이제 뭐 수술 코디네이터 약간 그런 분이신가 봐요. 뭐 수술방이나 입원실 일정이 있어야 뭘 하니까. 근데 그걸 그냥 다 밀고 그냥 너라는 거예요. 난 방법 모르겠다. 그걸 해결을 해라 너가. 안 그럼 얘 죽는다.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VIP 병실에 입원했어요. 거기 말고는 와,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가 1박에 한 100만 원 하거든요. 입원비가. 진짜 이렇게 우리 드라마 보면 막 회장님들 입원하는 그런 병실 같은 데 입원해가지고 네. 그 입원실이 저희 집보다 크더라고요. 병실 안에 막 욕조도 있고. 그래서 일단 거기로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 교수님이 또 그날 원래 오신 날이 아니래요. 예, 병원에 예. 쉬는 날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신 날인데 그냥 다 빼고 와가지고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한 10시간인가 수술하고 예, 그러고 이제 회복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죠. 아니 그 15cm의 암 종양이었는데 그 피곤한 거 말고 증상이 전혀 없으셨어요? 네, 중간에 한번 자다가 깼어요. 새벽에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심장마비인가 막 싶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아 이렇게 죽나 싶어가지고 막 끙끙 앓다가 좀 괜찮아져서 자취방 근처에 단국대병원이 있어서 아 거기 응급실 가야겠다 그러고 막 밤새 끙끙 앓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아 응급실 가야지 그러다가 아 한 시간만 기다리면 병원 진료하는데 응급실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병원 갔더니 근육통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? 그래가지고 또 왜냐면 괜찮아졌거든요 또. 그래서 근이한제 먹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밥을 시켰는데 영업사원이니까 혼자 다니거든요. 예. 혼자 밥을 먹으려고 시켰는데 밥을 한 숟갈도 못 먹고 다 버렸어요. 이게 숟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. 예. 진짜로 한 숟갈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뭐가 좀 잘못됐나 싶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아까처럼 말씀하시니까 아 병원에 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간 거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제 암세포가 크면서 이제 횡경막 쪽을 누르면서 이제 심장까지 이제 물리적으로 건드려서 아팠었던 거고 전조 증상 없었어요. 그냥 피곤한 거 말고.
살도 이제 진단 받기 전에도 많이 빠지셨던 거예요? 그 직전에 이제 계속 괜찮다가 그냥 피곤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훅 살이 빠지더라고요. 한 달 만에 한 15kg, 20kg 빠졌던 것 같아요. 와. 아마 그때도 병원을 안 갔으면 진짜로 아마 죽지 않았을까. 이제 첫 번째 이제 치료 수술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. 완치거든요. 처음에는 완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투병하고 임상 실험하면서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 1년째 되는 날에 재발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너 재발했어 큰일 났어 얘기했을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때 이 아산병원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갈 때 조금 하늘이 좀 노래 보이고 그랬는데 그것도 터미널에서 버스 타니까 지하철 타니까 바로 또 그럼 어떡하지? 시킨 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좌절을 덜 하는 편인 건지 어쩐 건지 그럼 그때 재발한 이후로 지금 5년째 이제 그쵸 예 괜찮으시죠? 2019년 1월 달에 수술하고 19년, 20년, 21, 22, 23, 24 그러니까 지금 5년을 다 채웠고 6년 찬 거죠. 와. 올해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어쨌든 그러면은 암세포를 제거했고 몸에 암세포가 없지만 조심해야 되냐는 아니에요. 실제로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제 수술 부위 근처에만 있다가 이제 지금은 복부 전반이랑 뭐 왼쪽 심장 있는 쪽 가슴이나 뭐 다른 데들이 암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이게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고 더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고 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뭐 복부나 심장 쪽에 있는 걸 빨리 수술해서 제거해야 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제거하면 너무 좋죠. 근데 제거를 하려면 또 배를 열어야 되잖아요. 근데 배를 열면 뭐예요? 또 똑같이 생길 건데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득과실을 따졌을 때 작은 암세포 여러 개를 제거하기 위해서 배를 여는 것보다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. 그냥 배를 여는 게 체력이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죠. 저는 그래도 젊어서 수술을 해도 조금 지나면 좀 괜찮고 한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면 나중엔 더 그런 걸 선택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끝은 없어요. 특히 저같이 기수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완치됐다고 해도 아무 일 없이 5년이 지나가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뭐 20년 뒤에 다시 재발을 똑같은 암이 재발했다. 예,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뭐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암에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뭐 사는 건 똑같으니까요. 회사를 다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뭐 수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신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마지막 회사를 다닐 즈음에는 회사에서 휴직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괜찮았을 때 복귀를 할래? 라고 물어봤어요. 예. 왜냐면 제가 뭐 일도 그래도 뭐 좋아했고 근데 이제 배려를 많이 해줄 테니 그럼 복귀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래? 그랬는데 그냥 안 한다 그랬거든요. 좀 아쉽긴 했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. 아, 우리 사진관 이제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? 그럼 이제 4년 된 거죠. 이제 처음에 아프고 1년 동안 쉬면서 뭐 할지 고민하다가 네. 그러고 이제 바로 시작한 거니까 여기는 온 지 5월 달에 왔으니까 4개월 됐네요. 몸이 좀 이제 점점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. 아, 그 지금도 기력이 약간 좀 이제 처져 있으신 거예요, 지금? 그렇죠. 예.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뭐 항암제도 계속 먹고 있고 그다음에 척추에 전이가 많이 됐었어요. 신장 옆에라서 그래서 척추뼈에 몇 군데 전이가 돼서 방사선을 하다 보니까 척추뼈를 지금 3개를 방사선하고 총 방사선을 4군데인가 5군데인가 했거든요. 이 척추뼈 안에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생긴 거를 방사선으로 쏘니까 이제 암세포가 죽고 나서 이제 빈 공간들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거든요. 암세포가 잡아먹어서. 그러니까 처음에 방사선 할 때부터 그랬거든요. 무거운 거 들거나 혹시 웨이트 하냐 할까 웨이트를 그때 했거든요. 아팠을 때도 하지 마라. 가방도 들지 마라. 재채기 하다가도 부러진다. 그럼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?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부러지면 그 뼈 조각 때문에 뭐 하반신 마비가 오거나 할 수도 있다.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능성을 의료진 또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 알았다 그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죠.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웨이트만 안 하고 그냥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돌아다니고 뭐 했어요.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뼈를 세 개를 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뼈가 부러진 거예요. 진짜로 골절이 일어난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한 반년 정도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차 타고 내릴 때도 한참 걸리고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. 지금은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다 이제 회복을 해서 그렇지만 네.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느꼈죠. 아 이게 언젠간 제가 막 농담식으로 야 이거 스티븐 호킹 박사님 되기 전에 이거 뭐 좀 준비를 해놔야겠다. 이거 못 걷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
스스로 거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행복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못하게 됐을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니까 그럼 왔을 때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기력이 조금 딸리기 시작하니까 아 그러면 사진관은 제가 많이 해봤고 재밌게 해봤으니까 다른 걸 좀 준비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는 뭐 이렇게 제가 막 영어 공부도 하고 제가 암 환자인데 영어 예. 공부도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. 막 블로그에 글도 쓰고 네, 막 책도 네.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좀 되게 소규모인 출판사랑 연결이 돼서 에세이를 쓰게 됐거든요. 오. 그래서 내년 봄에 책을 내자 그래가지고 예. 최근에 뭐 여기 그 출판사 건물에서 팝업 스토어도 하고 그 출판사에서 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. 제가 아픈데 사진관을 하잖아요. 그래서 8월의 크리스마스랑 제가 되게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막 미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 그럼 우리 그런 거 행사를 해봅시다. 그래서 8월 마지막 날에 거기서 이렇게 다 꾸며가지고 행사를 한번 했어요. 이렇게 건물 앞에 이렇게 초원사진관이라고 이렇게 현수막 걸어주시고 이 안에다 제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해서 전시했었거든요.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시고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실제로 사진도 찍어드리기도 하고 네. 여기 보시면 제가 다 찍은 사진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행사도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을 주제로 뭔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데 보면은 수술 자국이 되게 커요. 그러네요. 이만큼 찢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.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근데 누워있는데 그냥 되게 송장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랑 죽은 거랑 뭐가 다른가 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좀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이게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. 복부를 다 찢었으니까 그 재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. 그럼 지금도 항암을 좀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? 아 여러 가지 또 이게 있어요. 몇 차다 몇 차다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. 저는 그런 항암은 이미 다 지났고 매일 먹는 약이에요. 아침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을 뜨면 약을 먹고 금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먹기 전에 2시간 금식, 먹고 나서 1시간 금식이거든요. 어제도 약값 결제하고 왔는데 제가 낸 돈은 40만 원 돈인데 네. 원래 약값이 한 700 몇십만 원인가 그래요. 요런 약인데 요게 지금 40부티거든요. 729만 4,210원. 네.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아니면 약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. 너무 비싸니까. 예.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내 하루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. 그래서 막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예. 한 알에 15만 7천 원이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7,700원 내고 먹지만 원가는 이제 15만 7천 원이니까 저는 눈 뜨면 15만 7천 원 쓰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거를 보험 적용받아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약이 실패해요. 그럼 그 뒤로 약이 몇 개 없기도 하거니와 그 뒤에 약들은 보험이 될지 안 될지 모른대요. 그러면은 700만 원 주고 돈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못 먹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 약을 최대한 오래 내성이 안 생기고 먹을 수 있길 기도하고 혹시나 약이 바뀌면 보험이 적용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죠. 그렇고 이 그 말씀하신 그런 주사제로 맞았던 막 차수를 얘기하는 그걸 할 때인데 이때도 주사를 4번 맞는데 한 번에 1,000만 원이거든요. 한 번에 한 번 네. 주사 맞는데 네. 근데 다행히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이 보험이 적용이 됐어요. 그래서 보면은 총 치료비가 940만 원이었는데 5%만 내는 거니까 47만 원만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죠. 근데 이게 없으면은 실비로 이 940만 원을 전부 다 신청을 했을 때 안 돼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총 4번의 주사 중에 2번은 제 개인 보험에서 이제 처리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나머지 네. 2번은 외래로 맞았어요. 다행히 이제 비용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네요. 예, 다행이죠. 그럼 이제 평소에 요새는 통증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? 아니요, 항상 있죠. 아, 가슴에도 통증이,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암성 통증은 뭐 자세를 바꾼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24시간 허리가 아프고 왼쪽 뒤쪽에 있는 신장을 뗀 거라 네. 왼쪽 허리는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. 근데 감안하고 그냥 이렇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어저께도 원래 뭘 되게 많이 했어야 됐어요. 근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일상에서 데미지들이 많이 와요. 근데 잘 생각해야 될 게 구분해야 됩니다. 저도 똑같이 암이 아닌데도 아픈 일이 있고 그쵸. 암 때문에 아픈 게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 해서 생각해야지 덜 아픈 것 같아요. 몸도 마음도 다. 어쨌든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영상 검사를 하거든요. 뼈 스캔이랑 CT, MRI를 찍는데 그 영상 검사상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.
제가 아프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어쨌든 전이가 더 크게 되거나 뭐 주요 장기를 뭐 워킹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사는 거죠. 영상 검사에서 문제 없으면. 아프시기 전이라 현재랑 좀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뭘까요? 아,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죠. 되게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. 돈 많이 벌고 싶었고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도 받고 싶었고 욕심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직을 할 때 뭔가 수치적으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당연히 좋은 자리를 못 가겠죠. 좋은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좀 술도 많이 먹고 비관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프기 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아예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축복이라고 그냥 표현해요. 그냥 암이 준 축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그거를 빠져나오기 되게 되게 쉬워요. 뭐 사진관을 차릴 때도 두렵잖아요. 심지어 저는 색약이에요. 색깔을 잘 못 봐요. 색깔 잘 못 보고 사진 전공도 아니고 전혀 카메라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뭐 저기 뭐 김중만 선생님이 되자 하는 게 아닌데 하다 보면은 동네에서 사진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뭔가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좀 암이 저에게 야 그냥 해봐 별거 없어 야 암도 걸렸는데 뭘 못하냐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. 아프기 전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생각을 되게 자기 전에 많이 하거든요. 급여가 적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제 영업사원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치열하게 영업사원들이 원래 이제 매출에 치열하니까 그게 막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아프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. 아, 아프기 전에 되게 너무 마음이 빈곤했던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어느 정도 나이에 뭐 서른 몇 살까지 뭔가를 하거나 뭐 어떤 재산을 모으거나 뭔가 이뤄놓은 게 없다면 뭐 내 직장의 명함, 뭐 우리 회사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사실 대변해주지 않거든요. 그건 내가 아니에요. 근데 마치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막 급여가 적으니까 급여가 많은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쟤보다 가치 없는 사람인가? 사실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냥 급여가 다를 뿐이지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봐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. 제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. 저를 케어하느라. 아마 그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. 제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때 너가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도 인정을 하고 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그걸 받아주기가. 저를 잘 다독여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아팠다고 생각하거든요. 만약에 그렇게 주변에 어떤 도움도 없고 막 표현할 곳이 없었을 때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. 근데 제가 그때는 건강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건강을 잃고 마음이 좀 괜찮아졌잖아요. 그러면 제가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거든요. 그냥 이렇게 삶과 죽음이 항상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울한 감정과 아닌 감정이 진짜 등을 맞대고 있고 진짜 한 끗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똑똑했으면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암 걸리기 전에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. 물론 못 찾았으니까 이렇게 됐죠. 근데 저를 보면서 혹시나 또 다른 호영이들이 이렇게 막 마음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의 사례를 보고 한 번이라도 조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 나도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떤 건강한 방법이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내가 다음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? 뭔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이나 뭐 담배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과격한 것들 말고 조금 더 온전히 내가 잘 받아들이고 다음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. 왜냐면 저는 진짜 술도 많이 먹어서 막 다음날까지 지장이 있고 그랬거든요. 왜냐면 술 먹으면 당연히 다음날 피곤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. 어른이 덜 된 거죠. 그래서 뭔가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사는 친구들이 저의 사례를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뭐 신문기사 뭐 이런 것도 뭐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촬영도 한다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지금 행복하세요? 아 너무 즐겁죠. 너무 행복하고 아 이거 뭘 빨리 어떻게 또 이 즐거운 시간을 좀 잘 꾸며 가볼까 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데 사람이 언젠가 죽어요. 언젠지는 몰라요 아무도. 그리고 뭐 블로그에도 글 썼는데 제가 생일이 봄이에요. 4월이거든요 그래서 35번째 봄을 맞았는데 정해진 거 없어요.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봄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요. 어떤 사람은 80번, 90번의 봄을 보고 세상을 떠나고요.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.
근데 저는 일단 35번의 봄을 확보를 했고, 봤고, 이제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올 거잖아요.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제가 다음 36번째 봄을 볼 텐데, 그 36번째 봄을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.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고, 뭔가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누군가랑 더 많이 교류하고, 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너무 행복해요. 제가 출판사에서 에세이 수업을 하거든요. 그걸 이제 에세이 집필을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수업도 듣고 있어요. 근데 그 수업에 되게 특이하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. 저는 그것도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지금 그 글쓰기 수업 가면은 라디오 작가 하시는 분, 뭐 영화 배우, 자막 작업하시는 분, 아니면 공연 기획 하시는 분, 뭐 진짜 제가 평소에 살면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, 태어나서 사는 게 막 뭐 돈도 벌고 뭔가를 이루고 축적하고 하는 거 당연히 의미 있고 좋지만, 또 다른 의미로는 뭔가 새로운 거 해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그런 것들을 탐구해가는 것도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. 그럼 나는 뭐 사람이 100가지 목적이 있으면 100가지를 다 할 수 없으니 내가 못하는 거, 뭐 재산을 축적하거나 뭔가 뭐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를 낳거나 이런 거는 못할 수 있겠지만,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더 탐구를 더 많이 해서 더 심화를 해보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나쁠 게 하나도 없던데요.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습니다. 되게 행복해 보이셔서 또 한편으로 또 부럽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도 될까요? 고통받을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, 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보면 행복할 이유도 진짜 많거든요. 살기 마련인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그냥 저를 동정하셔도 돼요. 아,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, 나는 행복한 거지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. 다만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게 이 현대사회를 사셨으면 좋겠다.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